그 열 가지 과정을 지금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했는데 지난번까지 여섯 번까지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이죠. 그 다음에 회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칭의 이렇게 했는데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그 양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전에 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해서는 그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축복이죠.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래서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여섯 개, 일곱 과정이죠. 이 일곱 가지 과정은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에, 뭐 조금 이렇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많은 분도 있지만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나면은 회개할 마음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의롭다고 칭의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까지가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져 나가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조금 조금씩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언제에 그것이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그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떠나서 그 영혼은 순간적으로 완전히 거룩해져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육신은 땅 속에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또 그 부활을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묻혔던 육신 변화되어 있는데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신령한 영체로 부활을 해서 영과 육신이 다 함께 구원을 받는, 그걸 영화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세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죄에 대한 형벌에서 이미 구원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심판은 안 받습니다.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과거에 각각 다 다르습니다. 예수 믿는 그 때가 다 다르죠.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지금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염된 성품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은 못 받습니다. 완전히 구원받는 것은 이 오염된 성품, 즉 악한 성품은 이렇게 우리가 그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죠. 그리고 예수님 자리마실 때에 그 육신이 완전히 성화되어서 육신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책임, 다시 말씀드린 건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을 때에 그 형벌에서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오염, 악한 성품이 남아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악한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그 자기도 모르게 죄 짓는 방향으로 자꾸 우리 성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범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저 성경 말씀 이렇게 듣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생활을 통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에 성화된, 저 영화되는 때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죄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 성화되는 그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지금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는 점차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그 장로교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완전 성화될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우리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어서 받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육신까지도 완전히 성화 그때에 대해서 영화롭게 그때 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과거에 이룬 강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고 지금 힘써서 구원을 이루다고 하는 말씀이 되세요. 그는 현재의 그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완전한 구원, 영화롭게 되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좀 길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죄 사함 받아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져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성도들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벗어나, 그래서 그 본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잘 닮아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를 엄격히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화의 두 가지 요소인데 첫째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자르다, 또 갈라놓는다, 성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 성화 거룩하게 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서 그 예수를 믿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놓는 것, 이것도 하나의 거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별해 놓는다, 성별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 제사장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구별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적으로 내가 완전히 성품이 거룩해지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아서 우리 신분이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해 놓는 것을 거룩이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 하나님의 책인 이 성전을 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장소도 구별된 그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지정의 인격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신분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고 그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져 나가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성화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은 성령이신 영이신 성령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주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행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또 있단 말이에요. 성화를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그 자녀된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거룩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완전합니다. 죄와 완전히 구별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더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무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져 나가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모습을 닮아져 나가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모든 성품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좀 더 이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과정과 약간 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거듭남과 성화를 비교해 보면은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영적 생명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그 거듭남으로 받은 생명이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하는 사역이고 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일평생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출생하는 것은 거듭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성화는 그 어린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어른이 된 장성한 그 어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성령님의 단독 역사이십니다. 그러나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힘쓰는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칭의는 성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근거에서 너는 지금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칭의된 순간부터 그 인격이 그 신분에 합당하도록 만들어가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이고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죄의 책임, 즉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성화는 죄의 오염, 즉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성품에서부터 차츰차츰 구원해 나가는 과정을 또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회개와 믿음과의 관계,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성화의 관계는, 이 회개와 그 믿음은 우리가 죄된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화는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회개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회개의 기도를 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와 성화의 관계는, 양자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실제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져 나가는 것, 이와 같이 구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가 된 후부터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져 나가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양육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에 예수 믿을 때에 그 죄의 형벌에서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목욕한 것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또 죄를 지을 때에 그거는 회개하는 것인, 그거는 손발을 씻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놓았어요. 이미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성품, 신분뿐만 아니라 죄에 된 그 우리 마음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해서 앞으로 닮아져 나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져 나가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고, 우리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은 우리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전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죄인들을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저희들을 구별해 놓아서 어머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항상 성령을 따라서 이 거룩해지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조금 닮아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